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성입니다. 재무함수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무함수에 들어가는 공통적인 인수들 먼저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RAT, rate라는 거는 기간당 이율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mper라는 거는 납입 총 횟수를 뜻해요.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rate하고 amper 같은 경우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뭘 맞추느냐. 12%라고 돼 있고 연이율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2% 나누기 12를 해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년이라고 돼 있는데 4년이라는 거는 연 개념이기 때문에 1년이 12달이니까 4 곱하기 12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레이트에다가 나누기 12, 앰프에다가 곱하기 12 됐죠? 그거 반드시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레이트로 12% 나누기 12, 앰퍼로 4 곱하기 12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마다 퍼센트하고 연은 다르지만 나누기 12 곱하기 12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가시고요. 물론 그렇지 않은 함수 MPV 함수는 나누기 12를 안 해줘요. 그건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자, PMT 같은 경우는 페이먼트,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MT를 생각했을 때는 PV 인수를 반드시 포함해라. 그 다음에 지불하는 금액은 음수로 표시를 해주게 되고, 배당금과 같이 받는 거는 양수죠. 그 다음 PV, Present Value, 그래서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PV 현재 가치를 생각하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uture Value, 미래 가치죠. 아울러 생각하게 되면 0이다. 그 다음에 Type이라는 건 뭐냐면 월말이냐 월초냐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월말은 기말이니까 0이 해당되는 거고, 월초는 이제 우리 1일이 월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이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생각하면 아울러 일반적으로 월말이니까 월이다, 기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이 기초, 0은 기말, 월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재무함수 같은 경우는 예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 유형이 거의 흡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머릿속에 익혀두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FV, Future Value, 아까 말씀드렸었죠. 미래 가치를 구하는 함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future value, rate 나누기 12, amper 곱하기 12, 그 다음에 PMT, 그 다음에 PV가 오고, 그 다음에 type 됐죠? 자, 연이율 5%로 5% 나누기 12 됐죠? 5% 나누기 12, 그 다음에 3년 만기 3 곱하기 12, 3 곱하기 12 됐죠? 매월 초니까 맨 마지막에 1이 와야 되겠네요. 1이 왔고, 그 다음에 5만원씩 저축을 한대요. 그 마이너스 5만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present value 여기에 0이 들어가야 되겠죠? 0, 콤마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또는 0은 생략이 가능하니까 콤마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돈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5만원. 그 다음에 현재 가치 PV는 은행에 적금을 넣지 않았으므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12 하는 거 조심하시고 곱하기 12 마이너스 5만원. 그 다음에 콤마 콤마 1. 여기는 이제 0이 생략되어 있는 형태. 자, 요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한번 보시면은 생략을 한 경우하고, 자, 이거죠. 지금 마이너스 5만원 콤마 0 콤마 1,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생략을 한 상태에서 그냥 콤마 콤마 1 이래도 되죠. 자, 이렇게 해서 FV 함수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PV 가겠습니다. PV 같은 경우는 이제 present value, 현재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현재 가치를 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PV도 마찬가지로 rate, amper 나오고요. 그 다음에 PMT, 그 대신 여기는 이제 FV가 오고 type이 온다라는 거. 연이율 10%로 나누기 12, 10년 동안 곱하기 12 됐죠? 나누기 12 곱하기 12. 매월 말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요? 0, 그죠? 여기 0이 왔어요. 0이 왔고, 그 다음에 100만원 단시 100, 1000만원 10만 100만원 맞죠? 100만원씩 지급해주는 연금의 현재 가치는 무엇인가, present value는 무엇인가. 그래서 PV 10% 나누기 12, 10 곱하기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만원. 그 다음에 future value는요, 여기 있죠, 종료 시점의 가치이므로 future value는 0이 된다. 그러니까 0, 콤마 0, 다시 콤마, 매월 말이니까 0, 그러면 현재 가치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MPV 가겠습니다. 자, MPV는 net present value예요. 그래서 할인율과 앞으로의 지출, 지출하는 거는 이제 음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거 수입은 양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 양수를 사용해서 투자하는 거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함수 MPV. 그래서 는 MPV, 얘는 좀 달라요. rate, 얘는 뭐 나누기 12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value 1, 지출되는 거, 그 다음에 수입되는 거 쭉 하면 된다는 얘기죠.
254개까지 가능해요. 여기는 이제 29라고 되어 있지만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1년 후에 10만원을 투자하고 10만원을 투자했어요. 투자하는 거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0만원. 앞으로 2년 동안 5만원, 8만원 들어오는 거죠. 연간 수입이니까 5만원, 8만원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 대신 연 할인율이 5%거든요. 그럼 여기다 맨 앞에다 5%만 써주면 돼요. 이건 뭐 나누기 10이 안 하셔도 됩니다. 순 현재 가치는 NPV는 그래서 순이라는 게 바로 네트에 해당이 되는 거죠. NET.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렇게 되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NPV는 좀 조심하시고요. 다음 PMT 가겠습니다. 자, PMT 함수 같은 경우는 이 payment 지불하다라는 이 payment의 PMT거든요. 약자가.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대출에 대해서 매해 지급액을 구하는 함수이다. 그래서 PMT rate and per 아까 우리가 배운 거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 PV, FV 타입이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겠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5년 동안 마찬가지로 이제 5년이니까 곱하기 12 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얼마요? 단시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원, 천만원이네요. 천만원을 모으려고 한다. 됐죠?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해서 5년 동안 천만원을 모으려고 한다. 저축 금액의 연 6%예요. 그럼 나누기 12 아시죠? 여기 6% 나누기 12 아까 5년이니까 5 곱하기 12 됐죠?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할 때 매월 저축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현재 가치는 0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나타내줬죠? Present value는 0이에요. 0 줬고요. 그 다음에 Future value는요? 1000만원이니까 마이너스 1000만원 됐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기말이니 기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생각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으니까 여기 문제에서는 그럼 이렇게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죠? 그런데 다른 문제 또 하나 볼까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014년도 6월 달 기출 문제인데 요렇게도 나와요. 1000만원을 2년 동안 2년 그러면 이제 2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0이죠. 그럼 뭐가 돼요? 24가 되는 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곱하기 24를 하지 않고 그 12를 하지 않고 그냥 문제에서 24를 그냥 이렇게 준 경우도 있어요. 그건 조심하시고 5.5%니까 나누기 12 됐죠? 이자율로 대출을 할 때 매월 말이니까 맨 마지막에 뭐가 와야 돼요? 그죠? 0 또는 생략 기억나시죠? 상환해야 할 불입액을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불입액이니까 페이먼트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PMT, PMT, PMT 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5.5% 나누기 10이 안 한 거 얘 안 했잖아요. 그 얘 틀린 거죠. 2번 틀렸고 그다음 3번도 틀렸네요. 자 이렇게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1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근데 1000만원이에요. 마이너스 1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월 말 0 생각했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 0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마이너스 1000만원 5.5 나누기 10이 그 다음에 24, 12, 아까 같은 경우 몇 년이어서 2 곱하기 12, 24, 그 다음에 1000만원. 그냥 1번이 정답이에요, 바로. 예, 네,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갈까요? 자, PMT 이자율 나누기 12, 기간 12 곱하기 12, 현재 가치, 아까 현재 가치가 대출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만원 바로 했죠. 그리고 끝냈죠. 왜? 미래 가치가 생각하면 0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 미래 가치가 0이고, 납입 시점은 아까 매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죠. 그죠? 이거 다 생략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나누기 12 곱하기 12 현재 가치 마이너스 1000만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PMT 함수는 두 가지 유형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요 유형대로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또 따로 좀 제가 해드린 이유 아시겠죠? 2014년도 6월 달에 나왔던 문제 또 하나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함수, 재무 함수 가겠습니다. 일단은 요 AMORDGRC, AMORDGRC 함수 가기 전에 얘가 이제 뭘 구해주는 거냐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이게 좀 용어가 어려운데 감가상각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삽니다. 그 사무기자재를 샀습니다. 샀는데 뭐 복사기를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복사기를 사면은요, 이 복사기를 쓰면 스스로 이게 그렇죠? 마모가 되겠죠.
짧아지겠죠? 사용하는 기간이. 그거에 대비해서 일정 금액을 갖다가 모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복사기를 또 살 수 있게끔. 그걸 감가상각액이라 그래요. 되나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그 기계나 물건, 설비 등,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복사기로 예를 들었는데, 설비 등은 사용되면서 소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감소분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비용을 갖다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걸 감가상각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AMR DCRC는 프랑스 회계 방식을 따른다. 그래서 감가상각 계수를 사용한다. 감가상각 계수가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감가상각 계수를 사용해서 매 회계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구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처음 배우는 함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치드, 산 금액이 있겠죠. 언제 샀느냐, 그 다음에 첫째 회계 기간의 마지막 날짜,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얼마큼의 가치가 있느냐, 또 기간,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 아까 감가상각계수 그 AMRDGRC 함수는 이제 감가상각계수를 쓴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날짜체제, 날짜체계 또 이렇게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게 많은데, 현재까지 이 재무함수에서 감가상각을 구하는 함수는 시험문제 출제된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틀리게 할 의도로 어렵게 낸다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으로 구하는지 정도 선에서 시험 문제가 내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MRDGRC 함수는 감가상각계수를 이용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한다. 이 정도 좀 알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뭐 감가상각계수 바로 밑에 나오죠. 뭐 달달달 외우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계수 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 또 있어요. AMRLINC 같은 경우,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얘는 감가상각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개수를. 그래서 프랑스식 회계 방식이고 매 회계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반환해 준다. 이 정도 개념. 그 다음에 DB 함수. 자, 얘 같은 경우는 정률법이라는 걸 이용한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DB 함수는 정률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감가상각을 반환해준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DDB. 아까 같은 경우 DB 정액법. 얘는 더블 이중체감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감가상각액을 구해준다.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률법 DB 함수, 이중체감법 DDB 함수, 더블 DB 함수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LN, 얘는 정액법, 정액법을 이용해서 그 단위 기간 동안에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반환해준다. 정액법 SLN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SYD, 얘는 지정된 감가상각 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액을 연수합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한다. SYD 이렇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재무함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배웠던 FV, PV, 그죠? PMT 위주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감가상각액을 구하는 함수는 아직까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은 없지만, 그렇죠?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특징적인 부분을 묻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물론 정말 틀릴 의도로 어렵게 낸다면, 그렇죠?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그 정도 선으로만 공부를 해두시면 무난하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정보함수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